이제 경기는 4회 초 경남고등학교의 공격입니다. 겁 없이 치는 김범석, 겁 없이 던지는 이대훈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두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오, 초구 141km였다는 공이었어요. 최고의 컨디션, 또 이 타자에 맞춰가지고 전력 피칭을 들어가는 이대훈 선수입니다. 타격했어요. 왼쪽입니다. 좌익수 잡을 수 있습니다. 아, 스플릿. 오, 이제 잘 돌린다. 막 돌리네. 오, 바깥에 걸리겠어. 네, 지금 3루에 있기 때문에 와일드 피치는 위험합니다. 네. 아, 대현이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온다! 밀어넣으면 안 돼, 밀어넣으면 안 돼, 밀어넣으면 안 돼. 가라, 승부, 승부, 승부! 이대현에게 남은 아웃 카운트는 하나. 타자랑만 해, 타자랑만. 가자! 실점 위기의 이대현. 타석의 배정훈입니다. 땅볼 타구가 만들어졌어요. 3루수 건져냅니다. 최수현의 송구. 1루에서 정확하게 아웃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이대현에게 위기는 있었습니다만 실점은 없습니다. 4회에도 무실점 피칭 투수 이대현이었습니다. 예, 청순 대표. 예, 청순 대표지. 아. 1차 지명이가? 예, 아마 뭐 그렇게. 경남고등학교에서 마운드를 교체를 했습니다. 신용우 선수인데 이 선수도 18세 이하 국가대표에 지금 발탁이 된 선수입니다. 아, 몬스터즈 선수들 150의 공에도 컨택을 합니다. 들어왔습니다. 와, 15. 왔어, 왔어, 왔어. 이 슬라이더도 볼처럼 보이다가 굉장히 예리해요. 그리고 지금 이태근이요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이게 꺾이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몸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꺾이는 게 빠르기 때문에 깜짝 놀란 거거든요. 야, 얘 그래도 직구 좀 때리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놀랐던 건 변화구예요. 네. 변화구의 브레이크가 제가 생각했던 궤도의 볼드라고는 완전 달랐거든요. 네. 근데 변화구도 잘 던졌습니다. 신영호와 이태근. 행복죠, 박수익 3진아. 행복죠, 박수익 3진아. 야, 어쩔 수 없었어. 형, 어쩔 수 없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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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신영우가 첫 타자를 삼진 처리합니다. 네, 이태근 선수가요. 어떤 타자죠? 저런 거 스윙 안 해요. 아... 근데 지금은 빠른 볼 던질 거다 생각하고 공이 반도 안 하는데 스윙한 거예요. 공의 위력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네요. 반도 안 하는데 혼자 스윙하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봤던 피처들 중에서 최고인 것 같다. 그리고 이제는 정의윤입니다. 오. 15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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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 이게 이런 거니까 오늘은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요. 와. 153. 153 나온 거야. 53. 대현아, 이보다 10km 더 나오는데. 대퍼 쏘네, 대퍼 쏴. 아, 씨. 아, 나 이거. 아, 슬픕니다. 지금 생일날 이용구가 먼저 홈런을 쳤죠. 홈런 하나 쳐야 되는데 또 153을 던져요, 본인 같고. 정윤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정윤아, 화이팅! 다시 빠른 공. 154. 154요. 154km 최고구수. 예! 54, 54. 54. 야, 스피드가 잘못되는 거 아이가? 아, 밀리네. 골사 점점 빨라져. 야, 밀리는 게 눈으로 보였어. 동마이가 이렇게 밀리는 게. 밀린다, 밀려. 근데 처음 봐서 저렇게 이렇게 날아가는 거.
맞았는데 공이 이렇게 미련하게 이렇게 나갔어. 내가 지금 은연히 긴감인가 했어. 긴감인가? 확실하게 안 했어. 4kg만 주지, 나한테. 그럼 140이네. 그럼 140이라도. 욕심도 없잖아요, 저희는 또. 욕심 없는데 4kg만 딱 줬으면 좋겠네. 이거는 던지는 거 하나만큼 진짜 찐입니다, 찐. 이제 서동욱 선수와의 대결인데 서동욱 선수는 삼진을 많이 안 당하는 유형이거든요. 나이스, 그런데 지금 151km에 빠른 공에 헛스윙이 나오고 막. 오, 좋다. 형, 얘 무조건 1차 지명이겠지? 얘 최고야. 야, 1차 지명이야. 무조건. 이때까지 봤던 애들이 얘 최고. 타격했어요. 일루쪽 파울입니다. 이게 지금 이 138, 139 나오는 게 이게 스플릿이거든요. 빠른 볼만이 아니고 여기 너클 터고. 거기다가 스플릿. 가자, 가자, 마무리! 헛스윙! 스트라이크아웃! KKK! 나왔어. 장난하나? 모든 아웃 카운트를 삼진으로 잡아낸 투수 신영우 선수였습니다. 아니 저렇게 이제 예술적인 공을 보다 갑자기 인간 걸 봐야 되는 이 슬픈 현실 이거 어떡하냐? 인간이도 예술이죠. 아 그러니까 뭐 어쨌든. 돼, 돼. 금방 던지네. 최고 154. 시간이 최고 125. 이걸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걸로. 가자 유희 왕. 예, 오케이. 야수 청소년 대표. 오 본트 자세를 취했어요. 오, 본트 자세를 취했어요. 그러나 스트라이크. 에이, 투아웃이야, 맞다. 근데 번트는요, 어설프게 되면 유희관 선수가 수비 잘해요. 그럼요. 공을 던질 때까지는 투수긴 합니다만 투구한 이후에는 곧바로 야수가 되는. 정말 그렇습니다. 네. 수비수가 되는 유희관입니다. 공이 따라 나오잖아요. 네, 안 속아요. 어, 저 어떻게 안 나가지? 저 어떻게 안 나가지? 야, 자세 좋네. 와, 이건 19골만 했는데요. 역시 청소년 대표라고 하니까 이 정도의 수준을 보여줘야죠. 3번 타자 김정민입니다. 정민이, 정민이 가자, 정민이! 가자, 가자! 가자, 정민이! 바깥쪽 공 타격했습니다. 우중간으로 가요. 우중간 떨어집니다. 홈런 통과에 홈까지. 홈까지 들어옵니다. 5화 드디어 추격을 시작한 경남고등학교입니다. 야, 이벨이다. 유희관의 실점. 그리고 4번 타자 김범석으로 이어집니다. 역시나 청소년 국가대표 김범석입니다. 뒤에. 야, 뒤에다. 잘 던지던 유희관 선배님께 그 점수를 냈기 때문에 이제 해볼만 하겠다. 가자. 점수 내자, 점수. 난타. 초구 직구승에 걸렸어요. 아이고. 잡니다. 야. 커버. 가자. 초구 직구승에 걸렸어요. 느린 타구. 투스페이스 커버. 정글에 처리하면서 쓰려오십니다. 나이스. 대맞은 타구로 세 번째 아카운트를 잡아내고 있는 유희근. 역시 이관이 좋다, 이관이. 오케이. 하지만 경남고등학교가 추격을 시작했습니다. 2대1 한 점차 승부입니다. 이제 타석에는 이용구. 이용구 무서워요. 네. 오늘 경기 팀의 모든 득점을 만들었던 선수 바로 이용구 선수입니다. 홍구 하자, 홍구. 홈런 하나 보여줘야죠. 과연 이번 타석은 어떨지. 신나, 야 신나. 홍구야, 한 방 더 쳐봐라. 또 기회가 왔구나라는 또 생각을 했죠. 그리고
약간 승부가 재밌겠다라는 또 생각을. 너의 날이야, 너의 날이야. 훈련차, 훈련차. 높게 뛰었습니다. 높게 뛰었습니다. 앞에, 앞에, 앞에. 와, 쏠렸다. 아니지, 아니지. 앞에, 앞에, 앞에. 왼쪽으로, 왼쪽으로 그러나 이타구는 더 이상 뻗지 않습니다. 좌익수가 처리하면서 원아웃 시대입니다. 아쉬워하는 이용구 선수. 아, 스트라이크 필요한 신용우 투수입니다. 범주가 투수가 잡아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에이, 수현, 수현, 수현. 이거 못 치면 프로 못 간대, 알았지? 그래서 그래 생각하고 찬스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 알았지? 너무 뒤에 치려고 하면 힘들지 말고 앞에서 지금 공 앞으로 잘 나간다. 아까 이 150 이상을 던졌을 때는 최수현 선수가 이 포심을 못 쳤다 그러면 지금은 다르죠. 네. 김범석 선수가 지금 마운드로 올라갔는데. 네. 우리 두 번이니까 여기서 끝내자. 1번, 1번 가면 좀 거르고 여기 끝내자. 거르자. 정훈아, 내 아들 준비시켜라, 내 아들. 내 아들 준비해. 친다, 친다. 산타, 산타야. 아, 정말 이 그라운드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 2회 이후에 안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최강 몬스터즈입니다. 하나하자, 하나하자, 걸자, 걸자, 걸어. 걸자. 주자 1루 1루에서 최수현의 타석. 오케이. 좋다,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잘 본다, 잘 본다. 오케이, 들어도 돼. 신영우에게도 쉽지 않은 이번 이닝. 낮은 코스와 펀자 스틱! 아, 아쉽다. 원앤원의 볼 카운트. 약간 컸어요, 땅볼입니다. 약간 컸어요, 땅볼입니다. 타격했어요. 땅볼입니다. 이것을 잡을 수 없어요. 됐다. 야야야야야야야. 됐다. 잡을 수 없습니다. 눌렀어. 이뤄주자. 3루 통과의 성격이. 야야야. 공 허물 연결. 홈에서 홈에서. 공 허물 연결. 홈에서 홈에서. 됐어 됐어. 야야야. 이루어져서 3루 통과의 성격이 공 허물 연결 홈에서 홈에서 세이브입니다. 홈에서 스윙. 작년의 트럼프 라이그 최강 몬스터즈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2회 이후에 처음으로 안타를 만들어내는 몬스터즈 9번 타자 최수현입니다. 노태 노베이스. 아 노베이스 아니야. 베이스 예. 베이스 아니고. 예. 아 노베이스에 대한 비디오 판독. 예, 예. 아 노태 노태 노태. 그런데 지금 비디오 판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제일 밟았어 밟았어. 경남고 입장에서는요, 이 아웃 카운트 하나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실점을 막을 수 있는 비디오 판독이거든요. 여기서 홈 연결돼서 타이밍상은 아웃이 될 수 있었는데 태그가 됐는지 여부거든요 지금. 마지막 순간에 이 정우 선수가 몸을 옆으로 좀 비키면서 그죠? 왼팔부터 틀어버리죠. 오, 그런데 이 장면에서 태그가 됐더라면,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 태그가 됐더라면 정우 선수는 홈에서 아웃이 되거든요. 판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야 우연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려? 태그 아예 안 됐어. 홈베이스 싫고. 자세히 보시면 미트가 유니폼에 닿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요. 1루에서 세이브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슬라이딩 나이스 슬라이딩.
1루세 세이프 판정 탁 튀지 않습니다. 아쉬워하는 경남고등학교. 고의사고 하겠습니다. 고의사고. 고의사고 하겠습니다. 고의사고. 고의사고! 웃는 거 봤어. 웃는 거 봤어. 정글로 웃는 거 봤어. 와, 현인이 무시해? 야, 현인아, 보여줘라. 현인이 보여줘, 현인! 야, 현인아! 현인아, 보여줘! 정근호가 더 날 뻔했는데? 이겨봐, 형님, 이겨봐! 공포의 1번 타자야. 정근호 선수를 내보냅니다. 주자 한 명이 떠나갑니다. 워낙 주자는 만루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주자 만루 상황에서는 모든 베이스, 그리고 홈을 비롯해서 모두 포스아웃 상황이 됩니다. 공만 먼저 도착하면 태그하지 않아도 그대로 아웃이 돼요. 때려! 가볍게. 제가 네. 앞에서 묻혔으니까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번엔 꼭 치자, 쳐보자. 적팀 감독님이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을 보여줘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공 온다, 일로 온다. 초구 지켜봤습니다. 힘 빠졌어. 리듬 좋아. 자신 있게 스윙해, 자신 있게. 현이 앞에서. 강한타고 와도 들어가야 돼, 너는. 손 쓰지 말고. 사격했어요. 1, 2가는 열어냅니다. 쏘. 가오. 삼성전자 홈으로 들어갑니다. 유현인의 적치타. 이렇게 또 한 점을 추대하는 최강 몬스터즈입니다. 네, 현인이 안 된다고 했지? 나이스. 얼굴 익었다. 나이스. 나이스. 몸이 높아졌다. 격차로 벌리고 있는 최강 몬스터즈. 7회 석점차까지 벌어집니다. 계속되는 말로 이제 김문호 선수입니다. 이 몬스터즈는요, 여기서 이 한 점은 꼭 내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김문호 선수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높게 뛰어보냅니다. 제스터 중견수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처리합니다. 선두주자 태교. 같이 공은 3루로 연결. 3루 2야. 3루 2야. 들어갑니다. 그리고 3루 주자 최수연의 득점까지. 김문호의 희생 타점. 점수는 5대1입니다. 수현, 나이스 바팅! 잘한다, 수현이! 나이스! 센 줄 알았는데. 뭐 센 줄 알았어? 야, 타는 거 날아가지도 않는데. 나이스! 작은 이닝별로 끊어봤을 때 작은 전투들에선 졌지만 지금 7회까지 하나의 경기를 보고 있는 이 전쟁에서는 지금 우기고 있는 최강 몬스터즈예요. 와, 표현이 고급진데. 수고했다. 나이스. 지금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기고 마운드를 교체를 했습니다. 장원삼 13번. 그렇죠. 장원삼을 위한 나와야죠. 교체입니다. 나와야죠. 아, 이닝이 진행되는 동안 여기서 유희관 선수를 내리는 이승엽 감독입니다. 1,507일 만에 이곳 라이온스 파크의 마운드에 오르는 투수 장원삼 선수입니다. 사만타다. 단타자입니까? 어? 단타자? 삼성 왕조 시절 핵심 자원 투수로 또 활약했던 통산 121승의 장원삼이 긴 시간 4년을 돌아 1,507일 만에 이곳 라이온스 파크 마운드에 섰습니다. 오늘 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멋진 모습 보여주길 바랍니다. 6번 타자 전태인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아, 홈구장 왔다, 홈구장. 1,507일 만에 라이온스 파크 무대에서는 장원삼입니다. 오케이. 카운트를 잡는 장원삼 투수입니다. 올라온다. 해봐. 넘쳐.
장원삼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죠. 네, 목적을 바로 들어가는 우타자의 목적을 바로 들어가는. 좋다 좋다. 좋아 좋아 우타자. 가자 푸른피 에이스. 라파기 심장. 이공 하나가 결과가 됩니다. 장원삼 목적에 로켓 타격. 장원삼 목적에 로켓 타격. 장원삼의 상징. 그 몸쪽 공으로 이번 이닝을 마무리 짓는 장원삼이었습니다. 1507일 만에 다윤수 등 각 투수 장원삼이었습니다. 깔끔하게 KO. 좋다. 아이고. 오케이. 선두타자 이승현 선수. 초구 바깥쪽 스트라이크입니다. 좋아. 손 내리고. 돌아왔다. 상영보다 볼 더 좋은다 오늘. 공 하나 던졌는데 왜 이러지? 눈 쏟다고. 돌아왔어! 원삼이 돌아왔어! 예, 해보자! 해보자! 와, 지금도 바깥쪽에 꽂히는 공이고요. 야, 그래도 원삼이 오늘 좀 쭉 간다. 와, 신기하다. 오늘 뭐 신기해. 마운드에 장원삼 공 좋은데요. 볼카운트 스트라이크입니다. 장원삼. 맞히겠다. 툭 갖다 맞춥니다. 툭 갖다 맞춥니다. 아, 제발. 좌익수 강영택이 처리합니다. 원아웃. 개털립니다. 장원삼 투수가 마운드 첫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괜찮아. 좀 낮았어. 진짜 가을 야구 때 되겠어. 장원삼 선수가요, 점점 이 경기를 거듭할수록 재활을 굉장히 좀 잘하면서 공이 좋아지네요. 네. 장원삼 선수까지도 이렇게 강력한 공들을 던져준다 그러면 정말 이 투수들 무서워집니다.